오케이. 머리가 아프도 아파도 할건 해야죠. 네. 오케이. F의 24군요. 오케이. F레벨 이제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I레벨 G레벨로 올라갈 거예요. 바로 갈 수 없고. 오케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 the woods. Okay. 의자. Chair. Chair. C H A I R. Okay. 그다음에 Have a happy dream. Dream D. R E A M. Okay. 그다음 Eleven. Eleven. E. L E B 아니 V. E-N. 오케이. 그 다음에 골디 다스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표현은? 더즈 쉬 고 아 웨어 더즈 쉬 고 쉬는 뭐 대신 왔어요? 골디락스. 오케이. 골디락스. 그래서 골디락스 어디로 갑니까? 웨어 더즈 쉬 고 웨어 더즈 골디락스 고 해야죠. 골디락스 어디로 갑니까? 여기 더즈가 온 이유는 이 문장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데? 하다신데 골디락스는 안 만기로 봤자 she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여자니까 그래서 where does she go?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쌤 바빠요 재빈아 지난 시간에 틀렸던 것들 중에서 다시 거의 거의 다가 아니고 전부 다 맞췄네요. 얘도 미출 없고 그다음에 골디락스 어디로 갑니까? 또 다 맞았습니다. 일단 단어는 다 맞았고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들어야 돼 이제. Leave the house at 8. Okay, the bears get up at 7 and leave the house at 8. Okay, 숫자 전번에 막 숫자로 적어갖고 선생님 영어로 쓰라고 했는데 이제 보자. Okay, 됐습니다. Okay, 그래서 지금 두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문장이 끝났다 치고 at 7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돼요? Okay, the bears 그대로 놔두고 When the bears 야, 내 편 내놔 get up. 아니 When 똥침? Do the bears get up 그렇죠, when do the bears get up 그 곰들은 언제 일어나니? When do the bears get up When do the bears get up, when do they get up okay, 또는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알고 싶다면 when 대신에 What time do the bears get up 그 다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end하고 leave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the bears 그렇죠. the bear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they leave the house 이래서 누가 다가 만들어졌는데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 leave가 떠나다라 하다시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n do they leave the house? When do they leave the house?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meone goes in the house. Someone goes in the house. 오케이. 엄마야? 선생님 잘못 눌렀네. Shish. Someone goes in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없다 치고 in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re does it go? 오케이. Someone 그대로 두세요. When 아니 where does one Someone go. 뭐라고요? Where does someone go? Where does someone go? 누군가가 어디로 가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 someone이 누구였던 거예요?
골디락스였던 거죠. 어? 책을 하고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계속해서 It's Goldilocks. It's Goldilocks. It's Goldilocks. 오케이. 그래서 It's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앞에 나왔던 Someone is Goldilocks. 그 어떤 사람이 Goldilocks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Goldilocks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Goldilocks 나올 자리에 다음 문장부터 안만 길어봤자 She가 나오는 거죠. 그녀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She eats some soup. She eats some soup. She eats some soup. Some soup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does she eat? 그녀가 무엇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아닙니다. 얘가 궁금하면 자 얘가 궁금하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what이 되면서 뭐가 따라 얘가 가면서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일어나서 여기 있던 걸 끌고 앞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게 궁금하면 그냥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누가 스프 먹니? Who eat some soup? 됐습니까? 누가 수프 먹니? Who eat some soup? Who eat some soup? 했더니 Goldilocks eat some so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땐 뭔가 다 뭐가 튀어나오거나 순서가 바뀌어요. 하지만 하다시 앞에 있는 게 궁금하면 그냥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eat some sou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가르쳐 주려면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기 뭐 하다시 앞에 있는 궁금하면 그냥 이거 누가 먹니? Who eats some soup?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순서가 안 바뀌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It's 3 o'clock. It's 3 o'clock.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3 o'clock. 됐습니까? 시간 묻고 답하기고요. 계속해서 She sleeps in the bed. She sleeps in the bed. She sleeps in the be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sleeps in the bed? 자, S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Who는 한 명 취급합니다. Who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 He나 She나 It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Who sleeps이 아니고 뭐라고요? Who sleeps in the bed? 누가 침대에서 자니?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Goldilocks가 자. 근데 이 대답이 궁금해. Where does she sleep? 그렇죠. 서현이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면 원리를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Who sleep? 자만심 쩌는데? Where does she sleep? 오케이. 계속해서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그러면 end하고 find 사이에 얘가 하다시니까 여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Goldilocks. 뭐라고? Goldilocks. Goldilocks가 생략됐으면 Goldilocks가 Goldilocks를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여기 Goldilocks가 생략됐으면 find라는 하다시가 이렇게 find 그대로 썼겠어요? 그럼 find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 건 더즈가 들어있는 거야?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S가 안 붙은 거죠. 곰들이 되돌아오고 그리고 곰들이 여기 헐는 누구 대신 왔어요? 골디락스. 골디락스 대신 왔죠. 됐습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 근데 여기 왜 쉬가 아니냐? 쉬는 그녀는 이란 뜻이고요. 헐은 그녀를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녀의란 뜻도 있었고요. 자, 얘를 어디서 만나본 적 있냐? 너 그녀를 찾을 수 있니? 라는 문장 얼마 전에 봤어요. 너 그녀를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her? 그쵸. 됐습니까? 그녀를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she가 아니고 her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목적격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bears come back and the bears find her.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됐습니까?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습니까? 더블. 골디락스. The Bears and Goldilock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안방 길어봤자 이 세상에 안방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뻔했어? The Bears and Goldilocks move and eat together. 오케이. 이게 하다시죠. 그렇죠. 그럼 뭐뭐 하다 앞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누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Day가 생략됐죠. They read and they eat. 그들이 읽고 그리고 먹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생략이라고 합니다. 생략. 됐습니까? 무엇이 생략되었느냐. 만약에 여기에 그가 책을 읽습니다 였으면 he reads books and ea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he가 생략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 day니까 it가 아니고 day it이죠. 두가 들어있는 것도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and로 두 문장 연결됐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o they read?'라고 묻는 되겠죠. 그들이 무엇을 읽습니까? 'What do they read?' 'What do they read?' 했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지난 시간 했는데 걔들 뭐하니? 'What do they do?' 했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마지막 문장 하겠습니다. The bears are very happy. Okay, Goldilocks and the bea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 당연히 her. They are very happy. 됐습니까? Okay, 수고했고요. 말하기 쓰기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오래간만에 100점이군요. 수고했습니다. 역시나요. 저 자만심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연속으로 계속 성취도 100점 맞는 애들도 있다, 야. 잘했어요.